잘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오늘 그 문제를 푸는 위주로 하고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두번 나왔죠. 이걸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오셔서 내용을 지금 많이 흐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보면서 해설을 이걸로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원래는 5호 특강이 7주 과정이었어요. 다른 학원에. 근데 지금 2주 과정이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힘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지금 감정평가를 하나씩 보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10월 달에 보시지만 10월 달에 요약집으로 본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만 딱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다음에 이제 1번을 풀어요. 부동산 개념을 풀어요. 그럼 요거 한번 훑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괜찮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도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문제 푸는 위주로 가고 그런 게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 구성이 좋습니다. 문제보다는 내용 구성이 완벽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거 가는데 131번 이제 별표를 이제 쳐놓으시는데 131번은 이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지 복합 부동산은 일괄이에요. 토지. 근데 복합 건물은 구분해서 갑니다. 근데 2번이 지금 정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자, 지금 필지가 핵지보다 크다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눠요. 그럼 하나의 필지가 주유소와 카센터가 되니까 2핵지가 되죠? 그럼 구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면적은 따로 돼. 하나인 게 면적이 크다. 필지가 하나죠. 그럼 그게 더 크다는 거, 핵지보다. 그래서 구분 평가가 맞아요. 근데 얘가 기출이 됐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되고요. 어려웠죠, 그죠? 어렵고.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15. 복합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결합해서 이용된 걸 전제로 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부분이에요. 이게 1번 감정평가거든요. 찍어줄게. 4번하고 5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부만 나오면 부분이고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예 찍어줄게. 4번하고 5번만 나와. 시험 문제. 정답 2번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넘겨보세요. 132번은 가장 옳은 게몇 번으로 하셨냐면 4번이 정답이죠. 자, 1번이 따라서 형이 일찍게 그 발생이 아니라 형성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 2번이 발생 요인이에요. 그죠? 근데 개본박도 이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다음 제가 2주차에 드릴 거예요. 감정평가에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이따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틀린 거 아시겠죠? 그다음 3번을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은 통제나 세제라는 거는 정책이에요. 그럼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행정적 요인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부동산 가격 각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죠.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독립부동산의 각각의 권리로 가격 정할 수도 있다죠. 부동산 가격 수용금에 의해 결정되나 가격이 다시 수용금에 영향을 줍니다. 가격 이중성 때문에. 4번이 정답이죠. 133. 자, 기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기준점은 현장조사예요, 가격조사예요. 2번을 보시면은, 자, 따보세요. 특수한 사정 개입. 그래서 사정 보정이에요. 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시청 수익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부동산에 있을 때그 각각의 권리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리을은 적합이죠. 왜? 외부 환경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감정평가 규칙은 정상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죠. 이해하셨죠? 자, 테마 34에다가 별표 3개 칩시죠. 얘 나옵니다. 99%예요. 근데 거의 다 적합과 균형이 나오죠. 그래서 해설이 있으니까. 자, 기억해 보시면 추가 투자의 적입 판단은 수익 배분이 안 들어갑니다. 누구냐?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수익이 체감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고유의 가치 원칙은 최 원칙과 균형입니까? 적합입니까? 적합이 외부니까. 기여 원칙은 생산 비합이에요? 기여도 해야 돼요. 리을 장래 나오면 예측이죠. 미음번이 정답이죠.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도면하는 힘을 가지고 외곽보다는 시장가격이 높은 게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가요? 넘기세요. 135번 하면 이제 마스터 하시는데, 자, 1번은 내부가 들어갔으니까 균형이죠. 초과 설비, 가세 설비가 기능적이니까 균형. 3번이 정답입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편적 이용 경제적 감가가 적각 관련되죠. 토지 잔여 나오면 수입 배분이에요. 자, 따라서 잔여 나오면 수입 배분. 토지가 나중에 배분되는 대부죠. 수입 배분이고요. 비슷한 주제와 비교 3방식 모두 적용되는 건 대체 원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3번이 정답인데 136번에 별표 치시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석은 채용을 판정했습니까? 판정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 줬습니까? 도움을 줬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의고사 내면 많이 틀려 하세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지역과 개별이 바뀌었죠. 그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단하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의 구체적 가격이에요.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축소하고 확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이 판정이 어렵죠. 너무 넓으니까. 근데 너무 축소되면 사례 자료 구하기가 어렵죠. 자, 유사 지역은,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상에 속해 있는 건 유사가 아니라 인근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137번을 더 찍습니다. 왜? 감정평가에 나왔던 확실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1번은 지역 분석은 채용입니까? 편인적 이용입니까? 편인적 이용을 해야 되고, 2번은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3번이 맞죠? 자, 4번은 개별 분석은 한 지역 분석을 결과로 얻어진 표준화,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 시켜야 되고, 지역 분석은 지역 들어갔죠? 적합이고, 개별에 기역 들어가니까 균형. 3번이 정답이죠? 자, 넘깁니다. 138번은, 자, 오른 겁니다. 1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대상부동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지역. 자, 2번이 맞습니다. 성장기는 집가상승 비교적 활발하죠. 오래금을 재개발돼서 지역의 형태가 변모되고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중에서 가장 가격수이 높은 건 성숙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세태할수록 인간도 천해진다. 그럼 세태기가 먼저고 천이기가 나중이거든요. 그럼 세태기가 하향녀가 시작이고 천이기가 하향녀가 활발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하향녀가 재개발이 활발된 거는 천이기가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는 고칠 게 활발이 아니라 시작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왜? 세태할수록 천해지잖아. 그럼 세태기가 먼저 나오거든. 그럼 세태기는 그냥이야. 이 하향녀가 재개발이 시작이야. 천이기에서 활발하죠. 그죠? 따라서 세태할수록 천해진다. 그럼 세태기는 시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천이기는 집가가 지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81페이지로 끊으세요. 81페이지 끊으시면은 자, 139서부터 넘기시면 143번까지 139에서 143번까지가 거의 100%입니다. 자, 여기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6문제에서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그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자, 139번을 이제 풀어오셨으니까 염두에 실력을 보면서 139번의 정답은 4번인데 1번은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토지는 공시지가 맞죠?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2번은 자, 따라오세요. 가액. 그 원가법이 나와야 됩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배표. 자, 여러분 봐봐. 수익 분석은 분석이 들어가고 수익 환원은 환원이 들어갑니다. 요거 감정평가 시험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요 환원이 들어갔어요. 그 수익 환원법이 맞고요. 3번이 정답인, 자, 3번은 왜 틀었냐면
건물과 대지 사용을 일괄할 때면 거래 사례로 가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시장 가치는 통상적 충분한 시장은 맞죠? 근데 전문적이 아니라 정통화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전문적이 아니라 그 시장 추이에 정통한 당사자만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141번. 기준점은 가격조사 완료에는 맞습니다.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합니다. 임목은 무슨 법? 소경목님은 원가. 건드라면 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여건 수익하는 법, 가수한 거래 사례니 3번만 맞습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인가요? 갈 때까지 가볼게요. 141.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가장 옳은 거. 자, 1번.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적입니다. 2번이 맞죠? 원래는 실지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실지조사하지 않냐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자, 소음 진동 1조 침해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한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 싸움을 잘하는 소가 일진소예요. 따라서 일진소. 일이 뭐예요? 진이. 이거 일진소 나왔죠? 그러면 고려한다. 일진소 하면 무조건 고려한다. 일진소 고려한다. 고려한다. 한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표표. 자, 시상가액의 조정은 선방시상출한 시상가액의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죠. 그럼 가격이 동일해요? 달라요? 조정이 필요하죠. 평가 방식에 나온 것들은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죠. 많이 풀어봤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풀어주셨으니까 142번에 1번은 일시적 이용사항은 제외한다. 2번에 몇 번 쳐보세요. 아, 이거 나옵니다. 시상가격 조정은 공시지가와 거래사가 같은 방법으로 봐요? 다른 방법으로 봐요? 다른 방법으로 보죠. 풀어오셨죠? 3번은 통상적은 맞죠? 근데 방매에서 내서 사놔서 매수인의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그런가요? 4번 추출됩니다. 자, 적정한 실거래로 할 때는 거래사례인데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5번이 틀렸는데 5번 가기 전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8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기본적 사항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는 공시지가와 실지조사 여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서 의대에 갔어요. 때문에 의대에 가다. 그래서 의사가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땀새 감기 목 감기. 그랬더니 저한테 7번 저한테 자문을 하면서 목을 쉬라는 거예요. 수술을 줍니다. 그럼 공기 그럼 안 되죠. 실기 하면 안 되죠. 감정평가의 기간입니까 목적입니까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넘겨보세요. 82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은 자, 5번 갑니다. 아까 제가 그 감정평가 의뢰할 때 기본적 확정에 공시지가 실질조사 여부는 안 들어가죠. 감정평가 기간은 안 들어갑니다. 목적과 조건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틀렸죠? 그러면은 143번은 뭐가 안 들어갈까? 아까 감기 못 감기 했잖아요. 실질조사 여부 안 들어가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못 찍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세 문제 찍을게요. 그죠? 자, 144는 자, 따보세요. 원가 방식. 145는 따보세요. 비교 방식. 146은 수입 방식. 이 세 가지 유형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세 가지 유형을 잡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한 방에 가는 건데. 자, 144번은 자, 풀어오셨으니까 적산가액을 구하잖아요. 적산가액은 제2조달원가에다가 감가누계액을 빼요.
그러면 건평 50에다가 재돈가 400만 원이니까 재돈가가 2억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감가 누계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년 감가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매년 감가익은 재돈가가 2억이죠. 잔존 가격을 빼요. 이 문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입니다. 완벽합니다, 이거. 그럼 2천을 빼요. 그러면 1억 8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경과노후수가 몇 년이에요? 10년. 30년이 남았죠, 그죠?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펜이 아니라 그 계산기로 들어보세요. 자, 2억을 찍으세요, 2억. 2억 찍으시고, 찍으셨죠? 자, 거기다가 10%잖아요. 그럼 0.9를 곱하는 게 좋아요. 0.9를 때려보세요. 그럼 1800이 나오죠. 자, 지금 제가 계산기 끊겼습니까? 그냥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맞나요? 40년을 나눠보세요. 나중에 40. 1800, 자, 1억 8천 나누기 40 했나요? 얼마 나왔죠? 450 나왔죠. 그럼 450에다가 경과년수가 얼마예요? 10년이죠. 그럼 10을 곱해보세요. 4,500이 나왔나요? 자, 그럼 빼기 2억을 빼보세요. 반대로. 그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방에 가기.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억 8천 원 또 위에다가 적으시고요. 그럼 계산 끊습니다. 제가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0년이니까 요거 놓고 또 나누죠? 그 다음에 계산기 또 끊습니다. 450에다 또 10을 쳐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한 방에 가서 계속 두드리시고 이걸 거꾸로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나오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론가 잡료가격 나누고 나오면 10년 마이너스 2억. 그럼 1억 5,500이 나오는 거죠. 화이팅? 이거는 거의 뭐 FM대로 우리가 가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시지계면 자, 우리 사시지기면에서 대상이 올라가죠? 사례가 내려가고. 그럼 풀어주셨으니까 대상 토지가 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자, 집가변율이 4%가 1.04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토지가, 대상 토지가 올라가잖아요. 대상이 120이고 사례가 100이잖아요. 그럼 1.2로 곱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인근 지역이니까 지용요인은 안 해요. 개별요인만 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올라갔죠. 대상이 그냥입니까? 열세입니까? 95죠. 100이 내려가는가? 0.9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곱하면 4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하실 게 있고 안 하실 게 있는데 한 번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1, 2, 3, 이 세 가지만 계속 내요. 근데 똑같이 내지 않고 약간 돌려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6 있어요? 146. 자, 따보세요. 수익 가액. 가공기 이용순 아시죠? 근데 이 자식이 10%라는 환원율은 쉽게 냈어요. 그럼 요구에서, 자, 따보세요. 공 하나 더 묻는다. 6천이면 6억이 되는 거죠. 가공기 이용순만 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가공기 이용순. 가공기 유영순 가중총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죠. 쉽게 나왔어요. 8천만 원에다가 공실이 몇 퍼센트예요? 그럼 800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200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영업경비 나온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는 건 제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안 들어갑니까? 영업소득세면 안 들어가요? 부채 서비스에도 안 들어가죠. 그 수선유지비와 하재보험료 재산세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 700을 빼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 남아요?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어요. 6억 5천.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대표적인 문제만 갖고 왔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공시지가 갈게요. 83페이지 147. 가십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푸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요령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따라서 4대가 가부다. 나머지가 표준지예요.
그러면은 선별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147페이지 1번에 가시면 4대가 들어갔어요. 사용료 대부리는 개별 공시일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개별은 4대 가부가 안 나왔죠? 그럼 이거 표준지 공시일까요? 가자. 그럼 3번에 과세가 나왔죠? 부담금이 나왔죠? 그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여러분들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만 선정하죠? 근데 따라서 기억. 그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정보와 과세 업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2, 3번에 3번이 정답인 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개별토지를 선정하는 건 공동이에요? 표준이에요? 표준만 개별로 공시하죠. 그 다음에 따라서 기억. 그러면 5번에는 개별 다음에 공동이 나와야지만 가격정보 제공하죠. 과세라.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 3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넘겨볼게요. 자, 엑서사이즈로 갑니다. 저 보세요. 자, 국장이 있고 우리가 항상 시군구장이 있죠. 개별 나오면 다 누구예요? 나머진다. 국장은 중앙에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의 부동산이 맞죠. 이시청은 자 어떻죠? 이신청은 언제다? 공실로부터 30일 구두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죠. 근데 공실은 25144144.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주사토잖아요.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렇게 합니다. 자, 148번 갑니다. 자, 가장 옳은 거. 자, 지금 5번만 맞죠? 자, 1번은 왜 틀렸냐면요. 표준지는 땅이에요. 자, 건물 나왔으니까 이거는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사항입니다.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죠?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는 건 표준이 단독이 구분하는 거죠. 단독이. 그죠? 그런가요?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요. 또 틀린 거. 국장이 아니라 시장무수구청장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개별주택 가격은 1월 1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죠. 1월 1일은 공시 기준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9번을 가시면 1번. 시장무수구청장 개별 나왔죠. 자, 그래서 답세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그죠? 둘 다 5월 30일 아니죠.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이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2번이 정답일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를 본 거죠. 다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3번.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 지목에도 현장 도사 당시입니까? 공시 기준일입니까? 공식은 현재 실제 용도로 가는 거죠. 일시적인 이용상은 제외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표준은 세금이 안 나온다. 조세의 표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아까 따라해보세요. 기억. 그러면 개별 공시가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되죠. 개별 들어가고 공동주택이 다 과세업만 관련된 거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표준주택이 들어갔다는 게 틀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5번. 표준택 공시원은 표준택 지번, 표준택 가격, 표준택 대지면적 현상, 표준택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들어가는데 건축허가는 빠집니다. 건축허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정답 몇 번? 2번 정답입니다. 150번에 벽에 세게 치지 바랍니다. 유력합니다. 감정평가하시면 나오는데 아주 얘네들이 중요한 것만 했어요.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따라서 아연세대 기숙사. 다가구가 공동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그런가요? 공동주택 가격에는 공동주택 면적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의 표준지의 용도지역도 포함됩니다. 용도지역은 공시하지 않는다, 공시한다. 공시상에 들어갑니다.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볼게요. 공시 기준일은 원래는 1월 1일이에요. 그죠? 근데 봐봐. 여기에, 자, 공시 기준은 6월 1일로 반드시 합니까? 경우도 있다.
그러면 몇월 며칠이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오른쪽 해설을 한번 가보세요. 해설에 가시면은 대통령령이거든요. 2번 해설 있나요? 개봉식과 공식 기준일을 원래는 몇월 며칠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병 분할에 대한 발생했을 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개봉공시지가의 결정공시가 5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6월 30일까지가 합병분할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해 봐요. 그러면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이건 헷갈리는 게, 자, 이렇게 보세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이 5월 30일입니다. 그죠? 대답해봐요. 근데 5월 30일보다 한 달을 더 줘요. 그럼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라는 거죠. 그죠? 그게 끝나서 공시 기준일을 언제? 7월 1일로 하는 경우가 있지, 6월 1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귀찮아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이다 경우도 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로 하는 게 정확하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다 대통령으로 나와요. 헷갈리니까, 그죠? 해설 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주의하세요. 7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공시하는 날짜는 10월 30일까지 한다는 거죠. 3개월 있다가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 디테일은 안 나와요. 근데 작정하고 됐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계속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령이라고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번 보는 게 좋은 거죠?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자, 벼 쳐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표준지도요. 건부지로 가요? 표준지도 낮으로 가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봅니다. 그 표준택, 공동주택 마찬가지예요. 그 주택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면 표준택과 공동주택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표준택만 그래요? 공동도 그래요? 둘 다 적정가격이잖아요. 그럼 전세권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로 보지 이거 나올 겁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거 아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죠? 입이 막 목이 막 터져요, 내가. 4번이 정답입니다. 국세 지방세가 아니면 개별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단독에서 개별 주택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해당하는 건 공동 주택은 원래는 국장이 하죠. 근데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국장 협의 얻어서 공동 주택 가격을 별도로 공적 공시할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들이 다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지는 시장에 국장에. 그럼 정답은 몇 번? 이거 아끼는 질문이에요.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요거 좀 남길게요. 제가 요거. 이제 남은 열정과 정성을 다해 시험장 가는 순간까지 정년장을 멋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존경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죠? 이건 중간이 있고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두 번 모의고사 남았죠?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이론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시지가의 40번 문제를 냈는데 틀렸다. 그럼 피세요. 라고 해서 그걸 가서 볼게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가 40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갖고 오세요, 이거. 여기까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